대부분 그렇게 드시죠? 회사에서 준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2차로 뭐 다른 데로 가시는 거고요. 회사 아니? 아 무슨 이경 사인 옆에 감사하다고. 아 감사합니다.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네. 거기에 아니, 아니, 나 정말 정말 냉철한 리서치인 줄 알았어. 아니 저 받으신 분이 약간 주눅드셨네. 목소리가. 저는 김종국입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자 이런 막 되게 환호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잡았어. 소고기? 아 그래요? 삼겹. 김하얀. 김하얀 프로님. 굉장히 하얀실 것 같아. 형, 그리고 집에 갔다 와서 전화하면 안 돼. 아유 김하얀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회식. 아 여러 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김치 구워서 삼겹살이요. 아 김치 구워서 삼겹살.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런닝맨의 이광수입니다. 손죽이라 바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려. 네.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네. 그럼 혹시 비 오는 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빈대떡이요. 아, 역시. 일단 양팀 됐죠? 전화통화 다 되셨죠? 자, 이제 각 팀별로 이동을 해서 이제 급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퇴근 시간 전인 그 6시 반까지 모두 준비를 하셔서 정해진 그 회식 장소에 대한 광고지를 여기 1층 로비에다가 붙입니다. 그럼 퇴근하시다가 그걸 보고 행선지를 정하시겠죠? 오 마이 갓. 단 누가 어느 팀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7시부터 입장하는 분부터 카운트를 해서 8시에 최종 많이 남아 계신 분이 승리팀으로 하겠습니다. 와. 제일 저게 컨셉이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비가 오잖아. 우리 컨셉이야. 우리 컨셉은 뭐냐면 추억이야, 추억. 추억에 가요. 비가 온단 말이야. 그래.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음악을 계속 틀어주면서 동동주의 파전 같은 걸 쫙 보는 거지.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거야 오늘은. 음악과 춤과 그렇지. 먹을 것과 음식과 술과 그런 공간이 필요하네. 그거 어때요? 그러면서 약간 부킹 문화. 어차피 야 산에 다 가는 사람들이. 산에 그러면. 우리가 사내 방송을 하고 우리가 이 컨셉 자체를 그냥 추억의 DJ같이 추억이죠. 이게 컨셉을 제대로 잡아야 돼. 뭐냐 음식을 제대로 잡으면 끝이야. 회식은 딴 거 없어요. 회식이니까 아까 우리 힌트를 얻었잖아. 고기 쪽으로 가야 돼. 고기 쪽으로. 고기로 가야 돼. 아 꽃살. 그러면 좀 갑시다. 저희가 나가기 네. 전에 제가 이 이태원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아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 신승환이라고. 아, 일로 일로 들어와. 진짜? 어디 어디? 저쪽 알아? 아, 진짜 나 보고. 사내도 보세요. 아. 근데 우리가 일단 컨셉. 저 누구야? 여기서 런닝맨과 함께 이른바 카페. 예. 봄비가 내리는 쓸쓸한 저녁. 오늘 같은 날은 우산을 던져버리고. 우리 솔직히 지효 있는 것만 하려면 지효는 남자 직원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렇지. 어? 아 그리고 그러니까 장혁 씨 있는 거 얘기 들으면 여자 얼마나 오시겠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다 두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들 회식이 있습니다.